건데 저녁 준비는 왕 집사님한테 맡기고. 예. 첫째야, 그럼 네가 들어가서 좀 거들어주렴? 네. 아, 네, 그럴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앞으로 온 건데요. 예. 우회장님께서 보내셨네. 그래? 첫째야, 아버님께서 뭘 보내셨나 보다. 네가 좀 풀어봐라. 아, 네. 지난번 통화할 때 아버님 요즘 신경 쓰시는 일 많으셔서 혹시 건강 해치실까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산 송이가 위에 좋다고 하시더니 어느새 이걸 구하셨나 봐요. 아, 이거 저 지난번에 산삼도 보내주신 거 아직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걸. 아니, 너 새 프로젝트 투자권도 감사한데 말이야. 예, 큰애야. 네. 너 괜히 아버지한테 부담드리고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께서 더 아버님 신경 쓰시고 걱정하시고 그러시는걸요? 하긴 사돈지간에 격이 맞아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아, 그러면 집안끼리 아주 친해지고 좋지 뭐. 이거 두고 올게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아니요, 동서. 내가 할게. 자연산이라 보관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아, 예. 도진아, 너 처갓댁에다가 전화 좀 넣어라. 내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겠다. 저기, 이따가 하시죠. 저 사돈 어른도 계신데. 아닙니다. 전 이만 저 일어나겠습니다. 아이고, 예? 식사하고 가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 저녁은 집에 가서 해야죠. 우리 저 하나 얼굴도 봤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출근해야 할까봐요. 아, 오늘도 저녁 준비하느라 일도 못했네. 프로젝트 준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당신 아버님 힘 빌어서 재수 씨 불편하게 하는 거 삼가해. 네?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아버지가 보내주신 걸 어떻게 해요? 버려요? 당신 속 다 보여. 네? 나 당신 용서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노력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 괜히 부모님 이용하지 말고. 아, 여보. 민지 씨, 아까 많이 속상했죠? 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네요. 밥도 못 드시고 그렇게 가셔서. 자, 그럼 민지 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피하게 만들었냐고요.
아, 민준이야? 아이고, 아니다. 난 집에서 먹어야지. 그렇게 금방 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 무슨 소리. 원래부터 그것만 죽어오려고 했던 거요. 아빠, 과자 고마워요. 자, 아버님. 우리 아버지 좋으시면서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아시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 하지 마세요. 예. 건강과 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의료비 절약 법은 과연 무엇? 미용 위대한 박사. 영양을 넣었다. 아니, 오늘은 다들 넣네. 아이고, 어메는 낮에 쫙 빼고 나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고, 덕숙한 밍밍은 데이트한다고 좀 늦는다 카대요. 어, 저 강사님. 아, 걔도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와요. 내는 둘이 이래 오붓하게 먹으니까 좋기만 하구만. 허전해요. 아, 좀 그렇네. 아유, 여보 당신아. 요, 가지. 버섯 요거 무친 것 좀 드세요. 이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 그래? 도전할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국민 퀴즈. 통상금 1억 원을 놓고 숨 막히는 퀴즈 대결. 여보 당신아. 네? 당신도 저 한번 나가보소. 아유, 저기에 저 공부 많이 하는 박사님들도 많이 나오는데 배운 거 없는 내가 어떻게 저기 나가? 아이고, 정말 당신도 퀴즈 잘 맞춘다, 아이요. 아이고, 당신 실력이면 저기 나가 1등 따는 당상인데 저 상금도 억시로 많다던데. 최고의 상금을 건 인생 최고의 도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전국의 퀴즈 영웅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가면 씨! 어머니! 왔다는겨! 뛰면 안 돼! 아, 어머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있어. 뭐가 그런 게 있어? 우리 왔다. 아이고, 오메 우는 겁네. 아이고, 늦으셨네, 장모님. 아유, 오랜만에 좀 돌아다녔지.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지리요. 아이고, 어째 같이들 들어오네. 어, 대문 앞에서 만나십니다. 아이고, 그래. 오메는 어디 그래 하루 종일 돌아다니겠다고요? 그건 또 다 뭔겨? 할미 노릇 하려고 좀 샀다. 정말입니까? 자, 이거 선물. 와. 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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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얼른 드십시오. 뭐 줍니다. 어쩔 그러실까? 이걸 참으로 벽에다 걸깁니까? 예! 매일매일 보면 또 암까? 진짜로 닮은 아가 나을지? 얼른 주십시오. 우리 현빈 오빠 사진. 아니, 밍밍씨. 내 아가 내를 닮아 나와야지 왜 현빈을 닮아야 합니까? 이왕이면 잘생긴 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내 현빈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덕수씨가 우리 현빈 오빠보다 더... 말도 안 된다. 예? 그, 내가 직업이 그래가 머리도 막하고 옷도 아무나 입고 그래 그렇지. 내가 현빈처럼 머리하고 어, 비싼 옷 입고 그러면 현빈보다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오빠야 오빠야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가시사람들이 저한테 삐까렸구만. 그 표정 뭡니까? 지금 못 믿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 강사님 불러서 한번 물어볼라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네. 현빈 오빠 사진이나 얼른 주십시오. 잊지 말지. 그래 현빈 좀 현빈이랑 결혼하지 왜 내랑 했노? 사실 회사 뭐하고 있는겨? 어? 아니요. 아이고, 이게 다 뭔겨? 저 앨범 좀 정리하고 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어디 뜬겨? 아이고,